네, 이게 사탕수수 농장입니다. 사탕수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탕수수 껍질에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완전히 바깥에 있네요. 네네네. 저 하얀 것이 바로 왁스입니다. 왁스. 저 왁스 층에서 추출한 8가지 지질 알코올 성분을 배합해 만든 것이 바로 폴리코사놀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던 네.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 사탕수수의 폴리코사놀은 똑똑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LDL 콜레스테롤은 낮춰주는 식품으로 사탕수수 100톤에서 2.5kg 정도밖에 추출이 안 됩니다. 아이고. 아주 귀한 물질이죠. 네, 실제 이 사탕수수의 주 재배지죠. 쿠바의 국립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요. 성인에게 사탕수수에 있는 그 왁스 알코올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을 매일 20mg씩 약 4주간 먹여봤더니요. LDL 콜레스테롤은 22% 정도 떨어지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29.9%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총 콜레스테롤 역시 11.3% 떨어졌다고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 하는데 실제로 100세까지 사신 분이 얼마나 될지 이제 쿠바의 경우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쿠바는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가 35명이에요. 실제로 국민 평균 기대 수명은 80세로 미국의 79.6세보다도 높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쿠바의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 6.4%인데요. 한국의 10%보다 낮죠. 그래서 쿠바산 사탕수수 폴리코사놀이 이제 이런 장수 지역이라는 명예에 힘입어 유명세를 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 성인 남성 30세 이상의 절반, 그리고 여자 중에 10명 중 3명꼴로 이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상 지질 혈증과 고혈압을 갖고 계신 54세 남성을 대상으로 4주간 이 사탕수수 폴리코사놀을 20mg씩 매일 드시게 했더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계성 고혈압이 있던 여성분들은 혈압은 물론이고 총 콜레스테롤 20%, 그리고 중성지방은 14%가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HDL은 2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아, 우리 저기 너무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도 뭐가 나옵니까? 아. 네. 이거 씹어서 먹으라고 해서 씹다가 혓기 물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거 좀 주세요. 제대로 된 거. 폴리코사놀 이거 반주 볼 수 없을까요? 폴리코사놀. 특별히 이 사탕수수 줄기 하나를 맛보기로 착즙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즙기를 끼고 우리 이제 방앗간 소리가 나네요. 네. 잠시 방앗간을 하겠습니다. 이 해동한 사탕수수를 오. 아, 이렇게 먹으면 될 걸 그렇게 고생을 저희가 했네요. 오, 쫙! 와. 잘 나오고 있나요? 네. 필요 없는 거 일로 뱉어내네. 아, 이거 저 한 잔 만드느라고 이렇게 오래 고생을 해야 합니다, 이거. 준비된 재료 다 소화해서